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목욕편 애프터 서비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가장 많이 하신 질문 내용이 얼굴과 귀 씻는 방법이었습니다. 얼굴과 귀 씻는 방법. 그래서 미국 OC 벤지쌤. 네. 강아지 얼굴이랑 귀쪽 목욕하는 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맨날 할 때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네. 얼굴 어떻게 비누칠로 씻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얼굴이랑 귀쪽 거품질하는 거랑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헹굴 때 뭔가 코에 물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킁킁대고 물을 그렇게 들어부은 건 아닌데 이러지도 그러지도 못하겠어요. 야, 이거 어렵죠? 네, 저도 사실 이거는 우리 미용 선생님을 좀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제 방법은 너무 겁내지 않은 한에서 조심히 한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마 이분들 잘하고 계실걸요? 저는 우선 샤워기 안 씁니다. 얼굴 할 땐 특히 샤워기를 쓰지 않아요. 이 아니면 그냥 물그릇 같은 거, 물그릇 같은 거에 미온수 받아서 얼굴 한번 싹 이렇게 뿌려줘요. 이게 샤워기로 할 때랑 이거랑 할 때랑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애들이 코에 물이 들어가서 콕콕콕 막 이렇게 하느냐 괜찮느냐예요. 물이 막 이렇게 쏴서 들어가지 않고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코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덜 싫어하고. 그 다음에 샴푸 얼굴 할 때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샤워기를 뿌려서 헹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샴푸를 많이 하는 순간부터 헹궈도 헹궈도 물을 뿌리면서 헹궈도 헹궈도 샴푸물이 나와요. 그래서 샴푸를 최소화한다.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귀에 물이 귀 열고 샤워기로 물 이렇게 뿌리지 않는 한 괜찮아요. 네. 귀 열고 귀에 물이 들어가라 라고 막 이렇게 뿌리지 않는 한 귀에 좀 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그냥 몸 씻듯이 적당한 거 샤프질 하고 귀에 좀 물 들어가도 이 물그릇에다 해서 물 부어버리면 물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자기네들이 다 털 거니까. 그쵸 그쵸 이거 이거.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릴 때인 거죠. 말릴 때. 말릴 때 너무 뜨거운 바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드라이기 막 이렇게 가까이에서 빨리 말리겠다고 눈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대지 말아라.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산책 후에 씻기는 방법입니다. 산책 후에 씻기는 방법. 아이디가 조금 어려워요. 오지지. 네, 오지지. 산책 후 물로만 씻겨도 발이 새까만데 세균이 과연 없어지는지. 그렇다고 샴푸로 씻기엔 건조해지고 워터리스도 어차피 샴푸라서 좋지 않다던데.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균은 깨끗해도 있어요. 네. 우리 몸에도 있고요. 개들 몸에도 항상 있어요. 개들 몸에서 제가 개들 발바닥이나 몸에 아주 깨끗한 아이, 막 산책 안 나간 아이라도 이 면봉으로 피부에서 스왑이라고 하죠. 딱 따서 세균이 자라는 배지에 올려놓잖아요. 100% 자랄 겁니다. 원래 살아요. 근데 우리 면역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세균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산책 후에 발은 그냥 물티슈로 닦아도 되나요? 아니면 드라이 샴푸도 괜찮나요? 제 맘 같아선 매번 물로 닦고 싶긴 한데 싫어할까봐 물티슈로만 닦고 있어요. 네. 저도 물티슈로만 닦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워터리스 샴푸만 쓸 때도 있습니다. 매번 물로 닦기에는 매번 물로 닦고 샴푸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발바닥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글님이 딱 말씀하셨네요. 산책 시키고 나서 발에 샴푸 살짝 묻혀서 물로 닦아주는데요. 매일 하면 안 좋겠죠? 물로만 해도 될까요? 네, 매일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하더라도 아주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바닥 너무 빨갛거나 자극되는 거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뭐 물로만 하는 건 보호자님의 선택이죠. 네, 좀 더러워 보여도 괜찮다라면. 흔들리며 피는 꽃님. 매일 산책 시 흙과 풀숲에서 뒹구는 댕댕이도 산책 후 발만 씻어야 하나요? 혹 진드기 달고 올까봐 같이 자기가 좀 걱정돼요. 네, 진드기 달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죠? 외부 기생충에 대한 예방약을 약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꾸준히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진드기가 붙었다가 죽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죽은 애들 만나는 거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진드기가 붙었다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시는 동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진드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물티슈로 하면서 털 사이사이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그렇다고 매일 목욕하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지수님, 목욕할 때는 괜찮은데 수건으로 닦을 때 팁 좀 주세요. 수건만 갔다면 으르렁거리고 입질하고 혀도 완전 보라색으로 질려버려요. 아,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교육 방법이 뭐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처음에 목욕할 때 말고요. 수건에다가 노즈워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건 덮어놓고 뭐 안에서 간식을 준다거나 수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건에 대해서 탈감자화라고 하죠. DSCC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장시간 보면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혀가 보라색으로 질려버릴 정도면 이건 진짜 상당히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수건으로 닦을 때 막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요즘 드라이룸 렌탈 있죠? 네, 드라이룸 렌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욕할 때 물, 수건 갖다 대기 전에 물 쫙쫙 좀 짜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룸에 넣어서 초벌로 한번 다 말리고 수건 안 쓰고 그냥 뭐 빗질 해준다거나 빗질하면서 더 마지막 말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몸도 쿨바람으로 말리는데 잘못된 방법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못된 방법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견병성님, 목욕 후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고 드라이 안 하고 자연으로 말리면 안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견종마다 다를 것 같아요. 좀 단모종, 우리 세상에 목욕하는 거 봤듯이 그런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속털 있는 애들, 아니면 털이 곱실곱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결국 습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살고 있던 세균들이 더 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모종이고 속털이나 이렇게 이중모가 아닌 아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안쪽까지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조금 또 이색 질문이 있는데요. 수아리님, 시골에 같이 가서 뛰어놀고 집에 와서 목욕을 시키는데 댕댕이 몸이 오골계처럼 색이 껌껌해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햇빛으로 인해 탈 수 있나요? 야,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병원에 오실 때 우리 애가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름에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아지 몸에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반점이 생겨서 피부암. 아이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피부암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선은 피부 세포 안에 원래 멜라닌 색소라는 게 밑에 깔려 있어요, 피부 세포에.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검정색 멜라닌 색소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반점이 생긴처럼 보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빡빡이로 깎아가지고 너무 햇빛을 빡 받았을 때 더 빨리 생기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름에 빡빡이 하지 말아라. 근데 빡빡이 안 해도 있어요. 왜냐면 빛은 꽤 잘 투과하니까. 근데 이게 겨울이 돼서 햇빛이 좀 줄어들면 또 쏙 사라져요. 그래서 우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찌루방님, 세상이 걸을 때 등이 굽어있던데 저희 애도 가끔 저렇게 걸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쫄보라서 그래요. 네, 네, 쫄보라서 그래요. 가끔 걸을 때, 평소 때만 그렇지 않은데 뭔가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그때 목욕할 때 더 그랬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척추가 더 굽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말랐을 때도 그런데 세상에는 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쫄보라서 그래요. PAPP님, 목욕 시키기 전에 항문낭 짜는 거, 너무 작은 초소형견은 겉에서 짜기 불가능해 손가락을 넣어 짜주던데 조만간에 영상 올라오길 기다립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항문낭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조만간에
발톱 자르는 법, 항문낭 짜는 법, 귀 닦는 법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빼먹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열심히 질문에 좋은 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